전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향했다. 전운이 감돌던 위기의 땅에 기적 같은 일들이 찾아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뜨거운 만남이 이어졌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던, 너무나도 간절했던 완전한 평화를 향한 길. There's always a problem in international and then that it swings back even further and more extreme than it started out. 위기의 파고를 넘어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던 드라마. 그 위대한 여정이 여기 있다.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였던 2017년.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포부는 원대했다. 예, 대통령입니다. 예, 합참의장님. 지금 우리 안보태세나 또 뭐 북한군 동태나 뭐 이런 쪽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강력한 자주 국방 확립과 더불어 발빠른 대북 행보를 시작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수였다. 확고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와 함께 앞으로 한미 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 초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로서는 억울한 뭔가 한미관계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발빠르게 저희가 한미관계를 진전시키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남북 간에 아무리 관계를 발전시켜도 결국 어느 지점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의 핵심 원칙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전쟁 불가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나흘째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 남북 관계는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거의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참 해도 너무한다고 싶었죠. 출범한 지 4일 만에 북측에서 미사일을 쏘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심야에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데 심야에 하면 시각적 효과가 훨씬 좋고 또 와싱턴 시각으로 해서는 그 아침 뉴스에 브레이크 뉴스를 확 하는 그런 것을 노리고 도발을 했다고 좀 보고 있었습니다. 잔인한 5월이었다. 하지만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했다. 무모한 도발에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 그 미사일 발사도 했고 원점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건 한 6번쯤이었습니다. 저도 좀 뜻밖이었어요. 뭐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과거에 어떤 대통령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 체계를 가지고 동시 대응하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됐던 2017년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마저 감돌았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단행하자 북미 간의 대립 또한 극한으로 치달았다. Increasing anxiety as North Korea continued to demonstrate a capability in Honolulu, Hawaii, where there was a mistaken warning sent out to everybody's cell phones. They may be subject to an incoming North Korean missile. A moment when Americans began to think, oh, North Korea might actually be able to reach out and touch u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북한과 미국은 말폭탄을 퍼부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트럼프와 같이 과대망상과 정신 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용.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대통령이 받는 무게감은 상당하죠. 그게 실제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위협인 측면도 큰 상황에서 대통령은 온전히 그걸 다 받아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의 두 가지 원칙엔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가 힘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신뢰에 바탕해서 일관되게 평화를 밀고 가겠다. 힘과 평화, 평화를 추구하되 그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주 기본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 첫날 평양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한반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시작은 베를린에서 천명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이었다. 6개월 전 독일 베를린으로 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제안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밝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그 안보 우려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 게 맞느냐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통령님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나름 고독한 결단을 하고 첫 걸음을 내딛은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부는 평화의 이름으로 북한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100발의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관되고 끈질긴 노력에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쪽이 신뢰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다고 했던 중요한 순간은 대통령께서 평창으로 가는 KTX에서 미국의 N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of these military drills in the run-up to the games. 만약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춘다면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미국의 합의까지 이끌어낸 과감한 제안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Kim Jong-un announced in the New Year speech for 2018 that his country had, in, as he expressed it, reached a point where they could look towards their external security in a different way. I thought it was striking and impressive the way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responded very quickly, a set of ideas, a menu to bring forward at that point. 긴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여명처럼 감동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올림픽 참가를 위해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남한 땅을 밟았다. 그 속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표단 명단에 있다는 걸 딱 보고 처음에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백두열통이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백두열통이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혈육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타나리라고는 저를 비롯해서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한반도가 감격으로 끌어올랐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막이 오른 것이다.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뜨겁게 환호했다. 개회식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미국의 이방카 트럼프까지 참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토록 바랐던 남북 공동 입장, 명장면이 쏟아져 나왔다. 경기에서도 응원에서도 남북은 하나였다. 파이팅을 외치는 사람들의 가슴엔 휴전선은 없었다. 해외 그 대회도 많이 가면서 그때 대회가 끝나고 헤어졌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 친구들은 연락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SNS를 통해서 만나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 친구들은 지금이 아니면은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약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만남이기에 이별은 힘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한반도는 본래 둘이 아니었음을. 올림픽이 끝난 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11년 만에 대북 특사단이 평양으로 향했다. 빨리 대북 특사단을 보내자.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특사단을 바로 3월 초에 평창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더니
복장을 채비를 갖추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뭔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버스에 타고 가는데 통상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날 때는 만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글로 가지 않고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몇 개의 문을 거치고 들어가서 내린 곳이 노동당 본부청사였어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집무실 앞에 저희를 내려주더라고요. 내리는 순간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사단을 직접 맞아준 김정은 위원장은 적극적인 호의를 보였다. 우리 대통령 그 친서를 먼저 전달을 했습니다. 내가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 김정호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우리 대한민국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친서를 전달하겠다. 그때 자기도 딱 일어서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가서 옆에서 이제 친서 전달을 하고. 한반도 위기 해법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 또한 명쾌했다. 근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희망했던 대부분의 그 대답을 그냥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먼저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에 대한 그 안전만 좀 보장을 해준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있지만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의지는 나는 확실히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만 그 협상이 가능한 거지. 숨가쁜 일정이 이어졌다. 방북 사흘 만에 미국으로 날아간 특사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하겠다 내가. 내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과거에 많은 미국 정권들이 바로 결심을 하고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하겠다. 라고 이제 강한 입장을 밝히면서 그 로즈가 대학관 앞에 로즈가든에서 우리 대표단이 미북 회담을 발표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미국 당국자 아니라 우리 특사단이 그 발표를 하게 되죠.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북미 외교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평화의 씨앗이 봄꽃으로 피어난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무려 10년 만에 남북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야 될 일이 정말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 짧은 시간 같지만 남북 간에 축적한 그 신뢰, 실무는 실무대로, 정상은 정상대로 그 신뢰가 높지 않았다면 준비 단계에서 언제든 다시 취소될 수 있었을 아슬아슬한 일들이었다고 봐요. 전 세계가 한반도 분단의 상징, 판문점을 주목했다. 분단 이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 땅을 밟은 일은 처음이었다. 군사 분계선 앞에 먼저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간절한 마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준비선까지 나와서 맞이해주는 게 정말 감동됐습니다. 위원장님과 진짜 응답이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반도의 심장을 갈랐던 군사 분계선을 두 정상이 손을 잡고 넘나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계려의 염원으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교회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평화의 길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판문점 선언문이 탄생했다. 그리고 각본 없는 드라마는 계속됐다. 판문점 도보다리로 걸어가던 남북의 두 정상.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 TV를 켜고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수행원들이 다 그래요. 북이나 우리 남측이나. 근데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죠. 아마 그 공중파 방송에도 한 30분 가까이를 말 한마디 없이 중간중간 새소리만 가끔 나오면서 한편의 무성 영화 같았던 이 단독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1층에 남측과 북측의 정상들이 환담을 하는 휴게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보면 시계가 붙어 있어요. 우리 남측 시계와 북측 시계가. 당시까지만 해도 남북의 시계가 따로 갔습니다. 그 시계를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왜 다르냐라고 했더니 이제 실무자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 남북이 저게 달라서 되겠냐. 두 정상 간의 이야기에서 맞춥시다. 그렇게 해서 남북한의 이 시계가 그날 그 시간부터 맞춰졌어요. 그 후로 남과 북은 같은 시간 속에 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화기애애했던 환영만찬에서 남북 합의의 진척 속도도 빨라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만찬을 할 때 속도가 중요하다. 속도. 남북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 그 속도를 얘기하면서 말리마 속도를 얘기합니다. 말리마 속도. 우리가 말리마 속도처럼 남북 간의 합의를 빨리 이행해야 된다. 남북이 함께 평화의 돌파구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은 그 다짐을 즉시 실행했다. 이 이갱이 오늘 오전 폭발을 해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판문점 회담 한 달 후. 북측으로 연락이 와서 내일 정상회담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여러 가지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감내할 부분이고 내가 감내할 부분이다. 단호하셨어요. 불가능했던 하루 만에 정상회담을 가능으로 바꾼 건 대통령의 의지였다. 저희가 봉고차 한 대와 대통령 타시는 승용차 한 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띄어야 되니까. 비밀리 북측을 가시죠. 청와대에 있는 식구들도 많이 몰랐습니다. 대부분 몰랐습니다. 사전 예고도 격식도 없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 한 걸음에 달려온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뜨겁게 안았다. 이 공부를
현안은 긴급했지만 웃음꽃이 넘쳤다.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하루 만에 이루어진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우리 안에서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친구 간의 일상처럼 만나는 정상. 세계 어느 정상과의 만남에서 하루 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평화의 꽃을 피워낸 판문점의 봄이 가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평양에서 열리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대표하는 특별 대표단이 함께 평양으로 떠났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약속이기도 했다. 그 약속대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북한 땅을 밟았다. 역사상 처음으로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섰다. 국력의 공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가슴 벅찬 인사에 시민들은 열렬하게 답했다. 주석단 앞에 있는 그분들의 그 눈빛, 침묵, 그리고 나오는 그 울음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너무 가슴이 좀 벅차올라가지고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마음만 먹으면 통일이 가능한 거구나. 그 대통령이 직접 평양 시민들한테 한 겁니다. 근데 뭐 아주 막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저는 그 감동적인 그런 그 장면이었어요. 두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인 신뢰를 쌓아가자는 약속이었다. 회담이 끝나고 소풍처럼 향했던 백두산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북승 오르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그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으니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백두산 영 모르나 하고 걱정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매 순간이 감동이었다. 그토록 멀었던 백두산이 이렇게 가까웠다. 70년 동안 갈라져 있던 한반도에 거스를 수 없는 평화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북 정상은 굳게 손을 맞잡았다.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강한 철학이 있었던 거죠. 더 이상 강대국에 끌려다니진 않겠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설득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납니다. 속도가 중요했다. 평양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즉각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 등 경제 협력이 논의되자 경제 공동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다. Let's get this over with because it can be an extremely exciting society, an extremely exciting economy, probably the most exciting in the world for a while. Beaches, mountains, food, temples. Oh my gosh, that's going to be such a boom. 비무장지대의 평화의 길이 만들어졌고 일반인들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에서 북녘의 땅을 바라보는 이들의 소망도 더욱 간절해졌다. 네, 너무 가까이 있고 바로 눈앞에 있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처럼 섬 같은 나라에 살았는데 이제 육지로 연결된 좀 넓은 아시아로 이제 아시아로도 육로로 갈 수 있고 유럽 대륙까지 뭐 육로로 갈 수 있게 되니까. 평화를 넘어 통일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희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2018년 늦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한편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싱가포르에 집중됐다. 역사상 처음으로 성사된 만남. 오랜 세월 날카로운 적대 관계였던 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섰다. 그들의 만남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였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분쟁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회담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You would like to prepare a leader, like brief them, the senior diplomats and mid-level diplomats involved in this negotiating process. And Trump did it, my understanding, very, very top-down. But the thing is, dealing with North Korea, that's probably the only way you could get things done, dealing top-down with the supreme leader. 싱가포르의 두 정상은 누구보다도 가슴 벅차게 지켜본 이가 있었다.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율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쁨은 남달랐다. 저도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백화와 평화, 남북미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은 공동 합의문에 전격 서명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날아왔다. But we could not have accomplished it without the work that you did with the conference, the inter-Korean conversations that you had, the summits that you had.
helped set the course and set the foundation for the opportunity for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o meet and have such a productive conversation. 우리 정부의 역할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북측의 기본 입장이 자기들의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진전돼 나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기적처럼 찾아온 변화. 정부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금강산에서는 그토록 염원했던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해 가을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대통령은 두 번째로 유엔 총회 연설대에 섰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의 씨앗은 가장 얼어붙었던 곳에서부터 움켰다. 9.19 군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9.19 군사 합의는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북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한 포괄적인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에 의해 한반도 모든 곳에서 남북한의 적대 행위가 금지되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유해 발굴을 하면서 올해 많이 느꼈던 게 저도 지금 군인이지 않습니까? 저 선배님들인데 그 유해가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나를 발굴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무생활하고 있고 북한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 10곳을 동시에 폭파했다. 서로를 위협하던 총구를 내려놓자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다. 위기관리센터라는 곳이 북한이 도발하거나 화재가 나거나 재난이 나면 상당히 엄숙한 얼굴을 하면서 거기서 앉아있는 곳인데 거기는 상당히 좀 웃음꽃이 좀 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황 중계를 했거든요. 그 군사 액션 카메라로요. 비무장지대에서 감시 초소를 없애고 11개의 오솔길을 낸 남과 북. 그 길을 걸어 양쪽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에서 만났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최초고. 이건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네. 폭파한 감시 초소를 확인하러 가는 길. 이가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난 아직 남쪽 땅을 밟아오지 못했는데. 아까 네. 내려오신 땅이 남쪽 땅. 두벌창. 네. 청와대에서도 웃음꽃이 피었다.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졌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 잘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십니다. 통일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던 2018년이었다. 2019년이 밝았다.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정말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기대를 갖고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했죠. 광속의 시대,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다. 북한에서 베트남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인하고 식구들을 다 두고 자기 유일한 피부치인 여동생만 데리고 평양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신이 있거나 자기 정권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무슨 딜을 하려는 그 결단이 섰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싱가포르 회동 후 8개월 만에 만남. 부품기대를 안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우리한테 시간이 귀중한데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국과 1분이 아깝다는 북한. 두 정상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리고 회담 이틀째, 프레스센터에 소용돌이가 일었다. 외신 기자가 갑자기 자기 이제 그 SNS가 울리니까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결과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오찬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오찬이 취소됐고 불길한 전망이 쏟아졌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회담은 결렬됐다. 추후 일정 없이 각자의 나라로 되돌아간 두 정상.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는 부서졌다. 하노이 노딜은 사실 충격이었죠. 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날 내가 대통령님하고 딱 둘이서 그 대통령님 그 집무실에서 마지막 그 발표 내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내가 진짜 대통령 그 뵙기가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그 보고를 받더라고요. 손에 잡힐 듯 가까웠던 항구적인 평화. 간절하게 성공을 바랬지만 한 번의 어긋남으로 멀어지는 굴곡의 연속. 뜨거운 꿈을 싣고 달렸던 평화의 기차는 그렇게 멈추는 듯 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가 함께 걷는 쉽지 않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비탈진 산의 끝엔 정상이 있다. 그곳에 오를 방법은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내디딜 뿐.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염원하며 평화의 길을 찾았다. 그리고 소원나무에 소망 하나를 걸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빗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일정을 소화하시고 하노이 노딜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좀 굴러갈 수 있기를,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어붙었던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만남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평화에 대한 열망을 안고 멈추지 않았던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진 순간. 오늘 한반도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정전선언이 이선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납니다. 사상 최초로 판문점이 다시 뜨거워졌다. 하노이 노딜 이후 4개월 만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미 정상이 서로를 향해 나아갔다. 또다시 역사적인 처음이 탄생했다. 극적으로 이루어진 이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주인공이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판문점 회동은 대통령께서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한반도 평화의 마당을 만들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630은 내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풀어가야 될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고 자기는 잠깐 빠져주신 거죠.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봐요. 올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북은 그 말 그대로 국경 봉쇄 수준으로 그 초특급 비상방역 이런 것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추었다. At the end of 2019, one feared that this could deterioration could go really far. There's always a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of the pendulum swinging. Apparent friendship, you know, Trump saying, I love that guy, and then that it swings back even further and more extreme than it started out.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이 절실했지만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제 탈북자 단체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달에다가 묻혀서 보내자 막 이런 이제 그 언론에 이제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났습니다. 그 상당히 예민하게 만들었던 양인각.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여지하여 얻은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통신연락선을 끊은 지 7일 만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대화와 협력 모두를 차단한다는 선전포고였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는데 그 개성에 있었던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 장면이 그 K평화의 위기였다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정말 이 지울 수 없는 우리한테도 큰 이제 상흔으로 남아있죠. 북한이 최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했던 우리 정부가 평화와 함께 주력한 또 하나의 축은 국방이다. 우리 힘으로 SLBM을 발사했고
국방비 50조를 달성했다.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평화는 우리가 말로만 한 건 아닙니다.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국방비를 투자하되 우리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그리고 대화하게끔 만드는 그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껴안는다. 그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 혹은 돌아오게 한다 이거죠. 취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평화에 대한 원칙.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화의 불씨는 살아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주말 휴식 잘 하셨습니까? 아, 북쪽은 어떻습니까? 오전 9시와 오후 5시 그렇게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남북 간에 공식적으로 통신 연락선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열어가기 위해선 어떤 순간에도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But if you think of it as a doorway onto something else opening up that a future administration will take on, then I think it becomes even more interesting. In other words, success is not only what do you achieve during your time in office, but what possibilities do you create for those who come after. 한반도 평화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년설이 녹아 대양으로 흘러가듯 서로를 이해하며 반목의 마음을 녹일 때 한반도의 평화도 대양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 또한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며 반드시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본인의 소신, 고집스러움, 그리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봄날은 와요. 또 우리의 결단이 있으면 그 봄날은 더 빨리 오고요. 역사에서 평화로 가는 길은 쉬운 적은 없었다. 완전한 평화를 향한 뜨거웠던 도전. 숱한 난관을 뚫고 달렸던 그 여정. 온 힘을 다해 돌렸던 그 평화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